가수 디아가 신곡을 발표한 지 40여일 만에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중화권 팬들이 먼저 요청해왔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한류스타의 탄생을 예고하는 걸까요? 오늘 뉴스의 TV스타와 함께해서는 10대 박봄이라 불리는 가수 디아를 만났습니다. 디아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09년에 마이드림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었던 가수 디아입니다. 올해 20살이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가수 디아는 지난 2009년 다이아몬드의 의미를 담아 본명 김지은이 아닌 디아로 데뷔했습니다. 가요계에서 최고로 빛나기 위해 노력했고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10대 박봄, 한국의 비욘세 등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습니다. 어느덧 데뷔 2년 6개월째인데 계획대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까요? 디아라는 이름이 다이아몬드에서 비롯됐다고 들었어요. 네. 이름처럼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은 그래도 원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데뷔 때부터 쭉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이제 확률적으로 딱 가는 게 아직은 원석이다.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초심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에는 팬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어야 제가 다듬어져서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아는 지난 6월 초 PD블루와 함께 디지털 싱글 사랑한단 말이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미지와는 달리 댄스풍의 사랑 노래인데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진솔한 가사와 반복적이면서도 재밌는 후렴구가 돋보입니다. 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단 말이야는요. 일단 너무 깜찍해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장르를 시도를 해봐요. 여태까지 사실 발라드, 이제 슬픈 발라드 이런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막 약간 좀 막 이렇게 신나는 댄스곡 막 이런 걸로 했었는데 이번엔 정말 약간 어린 이미지를 강조한 그런 노래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나이에 맞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어떠실지 들어보세요. 독특한 것은 뮤직비디오가 최근에야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두 번째 싱글 Another Boy가 중국 내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고 중화권 팬들이 사랑한단 말이야 뮤직비디오 제작 요청을 해왔습니다. 신인 배우 설주영을 주인공으로 뒤늦게나마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류스타 탄생에 관계자들과 디아는 설레고 흥분된 상태입니다. 네, 딱 이번에 Another Boy라는 곡이 중국에서 이제 반응이 정말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기대돼요. 빨리 중국도 가보고 싶고 여러 나라 가보고 싶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일본에서 공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본까지 네, 광범위하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사랑한단 말이야, 좋아한단 말이야, 보고 싶단 말이야, 갖고 싶단 말이야. 음악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몰라보게 예뻐졌습니다. 통통했던 데뷔 초와 달리 지금은 날씬해진 몸매를 자랑했는데요. 하루 3끼 계란만 먹는 덴마크 다이어트로 5kg을 감량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침에 계란을 3개를 먹어요. 계란 3개 먹고 점심에 계란을 2개를 먹어요. 그 저녁에 또 계란을 3개를 먹어요. 그러면 살이 빠진대요. 근데 여러분들 덴마크 다이어트가요. 살이 정말 많이 빠지긴 하시면요. 부작용이 있다면 방송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올 여름에 덴마크 다이어트 꼭 하셔서 비키니 몸매 완성하셨으면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뷔해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됐습니다. 학교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던 방송 활동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학을 맞아 좀 더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경인방송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곧 발매할 싱글 앨범 혼자서를 유리상자 박승화와 함께 작업 중입니다. 올 여름 솔로 가수 디아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뉴스A TV스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인터뷰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디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도 정말 좋은 노래 꾸준히 들려드리는 가수 디아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단 말이야 좋아한다.